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는데? 이게 뭐가 거짓말인데? 그게 거짓말이지 그럼 뭐야? 아, 너 잘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. 다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.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? 너 나 못 믿어? 지금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.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? 아, 제발 나 좀 믿어주면 안 돼?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는 거야? 어? 아, 이럴 거면 그만하던가. 계산해주세요. 그래서 걔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짜증나지 않겠냐고. 근데 너 뭐해? 짜잔. 애야? 이런 거나 만들고? 내 마음이야. 아, 헛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먹어. 진짠데. 뭐지? 진심인가? 날씨 좋다. 그러니까 비 온다 했는데 비 안 와서 다행이다. 아, 우리 사진 찍자. 여기 봐. 하나, 둘, 셋. 며칠이야? 13일. 하윤 이누 첫 데이트. 왜 자꾸 가격이 다르지? 그러게. 왜 그러지? 일단 다른 물건들도 확인해보자. 우와, 이거 완전 귀엽잖아? 완전 뽀짝하게 생겼어. 뭔가 너 닮았다. 귀엽네. 아, 나 이거 뽑아주면 안 돼? 좋았어. 딱 기다려. 내가 다 뽑아줄게. 이제 그만해. 너 벌써 4만 원 넘게 썼어. 아니야, 이번엔 진짜 될것 같아.
돈 더 뽑아야 돼. 귀엽다, 그치? 하나도 안 입고 5만원 써서 이거 뽑는 홍보 어딨냐? 아니, 너가 뽑아달랬잖아. 난 너한테 쓰는 거면 5만원도 안 할까. 이럴 거면 그냥 사는 게 낫지. 너 진짜 답답해. 10만원? 너 이 인형이 1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? 아니, 말했잖아. 난 너한테 돈 쓰는 거면 안 아깝다고. 두 분 진정하세요. 이것도 계산하시는 건가요? 네. 네. 아니 너네 뭐 하는 거야? 아니, 너네 왜 같이 있어? 어? 아 그게 하윤아 너 아프다서 죽사왔는데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?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300일이잖아 풍선 불기 힘들어서 예준이 부른 거야. 아니 속일 거면 이런 걸 왜 해? 난 그냥 너가 나한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. 평소에 내가 널 속여? 언제? 왜 나 몰아가? 아니 나는 그냥 너 좋아할 거 상상하면서 잘해보려고 한 거야. 마지막 물건까지 우리 가격은 달랐지만 각자의 합계 금액은 같았다. 사랑의 가격이 같으면 어떡하죠? 아직 남은 물건이 있으실 겁니다. 평소에는 지나쳤던 바코드의 까만 선. 다시 보니 서툴기만 했던 우리 모습과 닮았다. 흰 바탕에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채워나간 선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가 되어 남겨진 선들도 있다. 하지만 결국 완성된 바코드는 우리의 사랑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새겨주었다. 그럼 우리 운명은 이 커플링에 달린 거네? 그러네. 우리 이거 처음 맞췄던 거 기억나? 응, 기억나. 행복해야 돼. 그동안 고마웠어. 나도. 잘 지내.